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9월 상대방의, 9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 지금 현재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 상대방의 근황, 정신 상태. 자, 일단, 지루한 삶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막못 이룬 게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가진 게 있어요. 혹은 정말 가진 게 아예 없다라고 해도 이미 이뤄놓은 게 조금 있거나, 만약에 이게 이성 관계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제로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그래도 이게 있긴 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욕심이 큰 모습? 그러니까, 요즘에 잘 돼가고 있어. 혹은 그냥 나쁘지 않아, 보통이야. 근데 이것보다 더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성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지금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싶다. 그 방향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잘 되고 싶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나는 사실 너랑 잘 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게 잘안될것 같아서 요즘에 굉장히 깊은 좌절과 정말 우울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파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일단은요, 왈가왈부하기 전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은 어떤 감정이나 또 에너지, 여러분에 대한 자극,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간 이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로 어떻게 보냐면, 완전 어떤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한 학자.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아주 그 인생의 지혜가 녹아 들어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과, 정말 낙천적이고 애기 같고, 정말 막, 얘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 같은 그런 아이 같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끝내준다. 와, 진짜 죽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 이 사람의 성숙도, 자기관리,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나는 1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런 감정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또래에 비해서 너무너무 성숙하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너무 어른스럽대요.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강해요. 뭐 이런 짜잘짜잘한 것보다는 여러분의 그뇌 자체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아까 그냥 긍정적이다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그냥, 야, 그 진짜 1번 뇌 짱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쟤는 인생이 몇 회차인 거지? 저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탄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감탄이죠. 이것도 감탄인데,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그런 성향을 굉장히 신비로워하면서도 감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마음. 여러분을 쟁취하고 싶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문장이 굉장히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발을 빼요. 이 발을 뺀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뭔 느낌이냐면,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과의 관계 둘다 약간 양다리식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뭐 나만큼 대단한 애가 있나 보네. 또, 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나 보네. 혹은,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네. 나에 대한 그 마음이나 그 농도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하니까, 네, 둘다 내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에게는 특히나,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연애라는 거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번이랑 연애를 하면 언젠간 헤어지겠지. 언젠간 파멸이겠지. 그건 싫어. 근데 1번과의 관계는 유지는 하고 싶어. 근데 또 연애는 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냥 적당히 예쁘장한, 적당히 좀 잘생긴 애는 또 따로 만나고 싶어라는 분류를 하는 느낌이에요, 분류. 그러니까 쉬운 관계 하나랑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 관계. 이런 느낌? 이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사람이 어쨌든 마음의 방이 두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상대방이 감정을 넣는 디테일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성향은 자기가 정말 정말 소중하고 사랑할수록 소중해, 사랑해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당히, 그래, 뭐, 얘 정도면 가볍다. 그러면 사랑해, 좋아해라는 말을 가볍게 할수 있는 사람. 진지해지면 너무 진지해지고, 긴장하고, 자기답지 못하고, 솔직해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번, 상대방에게 1번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보존, 오랫동안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무슨 정말 신주단지 같은 느낌이고, 이 상대방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약간, 그래, 뭐. 약간, 내가 어쨌든, 1번이라는 사람을 섬기는 동안 외로울 때는 너를 만나야 돼. 이런 느낌. 그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왜인지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었다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대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어쨌든 무의식 속마음은, 나는 누군가와 내가 뭐 관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런다고 한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야. 나는 너한테 확신이 있는 거지 걔한테 확신이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걔는 그냥 걔야. 내가 너한테 걔는 나한테 이런 존재야라고 하면 너가 나를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 봐 내가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걔는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근데 어차피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일 거면 있어라 라는 느낌이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 상대방이 평소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평소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신 같은 것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약간 이 사람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거는 저는 단순한 짝사랑이다? 라고도 보여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에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탈이 났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 1번님을. 너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적당히 피구공, 농구공 같은 거면 그냥 뭐 이렇게 요 앞에 홈플러스에도 파는 피구공, 농구공 같은 거면 막 던지고 놀겠어. 그럼 공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하겠지. 근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란 존재는 유리구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 깨지는 유리구슬, 잘 깨질 것 같은 유리구슬. 그리고 너무 예쁘고 나한테 이게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를 놓고 뭐 던지기라겠어요. 뭐 나랑 이렇게 뭐 서커스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어떤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제 여기 앞에 있는 이 구슬들처럼 이렇게 전시만 해놓고 요리코롬 조리코롬 바라만 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란 존재가 그 유리구슬 같은 느낌이 너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괜히 뭐 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혹은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빛나고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나 절망감, 부담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과의 어떤 그 기시감 같은 것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괴리감이죠. 기시감이라기보다는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뭐그 어쩌고 저쩌고 뭐 너도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이런 느낌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은 달라. 너는 뭔가 가능성도 많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뒤에서 그 커튼, 무대 커튼 뒤에서 되게 애틋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욱신욱신하는 상태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이렇게 뒷짐지고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너무 좋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너. 정말 정말 특별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는 너. 그리고 너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특별할 수 없을 거야. 너의 눈에 내가 특별해지는 방법을 모르겠어. 너는 나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볼것 같아.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얘가 뭔 소리 하는 거래? 이거 카드가 바뀌어서 나왔나? 이거 내 속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 네. 이 사람은 사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모저모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계산과, 근데 이게 그 계산이 약간 좀 음흉한 느낌의 계산이 아니라 이 상대방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사실, 아, 그냥 내가 어쨌든 1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1번이랑 놀고 싶다. 1번에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다. 내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무조건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대답할 것 같은 건 제가 이렇게 늘 불안해하지 않고 이 관계가 갑자기 끝나면 어떡하지? 1번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1번한테 갑자기 차단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게끔 안정적인 그 베이스가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멍때리고 1번을 생각을 할때 불안한 감정이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고 싶다. 이렇게 서로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질리고 고통스럽다. 우리가 좀더 많이 자주 만나고 이 관계가 그냥 정말 점프하듯이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8월에 어떤 연애 가치관을 가지게, 아, 상대방이 9월에 어떤 연애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 볼게요. 9월에 어떤 연애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 이 사람이 지금 혹여나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9월에 완전히 끝나게 되거나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에서 잠수를 타서 그 관계가 완전히 정체되거나 끝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옆에 누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을 제외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따고 싶은 별이 아니에요. 그냥 예뻐. 걔도 별이긴 해. 근데 나는 그별 말고 옆에 있는 1번 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쨌든 그래 뭐 얘도 같은 별이니까 하고 손에 쥐긴 쥐었는데 그 맛이 안 나. 1번에 그 맛이 안 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8월에 아 9월에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네. 나는 그래도 이 별로도 만족이 꽤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라는 감정으로 그 관계를 완전히 놓게 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전혀 열정적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연락도 잘안될것 같고 뭐 이렇게 답변도 굉장히 느릴 것 같고 좀 그런 모습. 여러분 아니고서야 만족이 안 될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9월에 이렇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읽어봐야지 알겠지만 9월에 여러분과 상대방의 어떤 썸, 연애 같은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지금 요즘에 여러분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상태인데 9월에도 연애관에 대해서 정말 의욕적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수 타고 싶고 인간관계 다 귀찮고 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애 가치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실망, 열정과 의욕이 무너짐. 그냥 그 정도.
자, 그렇다면 8월에, 아, 9월에, 왜 자꾸 8월에 그러지? 9월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을 좀 볼게요. 9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와, 벌써 9월이야. 자, 행동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연락이라든지, 일단은,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도 관계인데, 이 사람의 9월 개인 운이 좀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방적으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해망상. 그러니까 나는 늘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말을 하긴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시점에서는 9월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9월 중순쯤에 연락이 와서 얘가 뭐를 하려나 보다. 예를 들면 정말 나랑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딱 약속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 막 그런 기세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물꼬는 이 사람이 먼저 트여요. 9월에 여러분과의 그 관계에서. 근데 그래놓고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망설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9월에 만약에 상대방이 생일이다라는 비유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생일을 여러분이랑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한테, 뭐, 너, 이번 달 많이 바빠? 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이어나갈수록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진짜 미친놈으로 보지 않을까? 갑자기 내 생일을 자기랑 같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선물 달라는 소리 같고, 아, 이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자신이 정작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제안이나 어떠한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물꼬는 트여요.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고, 그 처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세는 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9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스탠스 확인해 볼게요. 9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과 스탠스. 9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9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스탠스. 자, 이제 카드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리딩을 듣고 방금 전에 이제 상대방이 9월 안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얘가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쁘셨을 수 있어요. 막 들뜨고. 아, 드디어 오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는데, 카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너한테 먼저 다가오는 거, 그래, 얘 성격치고 굉장히 용기 있고, 좀 이렇게, 얘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행동이긴 하지. 그러나, 너가 그렇다고 이 사람을 정말 호락호락하게 두팔 벌려 환영해주지는 말아라. 이 사람이 너한테 한 행동만큼 너도 뭔가를 보여줘라.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진짜 그 생일 비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 뭔가 얘가 자기 생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예측이 들어도, 혹시 생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봐주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얘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번에는 완수를 하나 안 하나 흐지부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이 좀 끝까지 지켜봐라 봐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상대방에게는 나는 주변에 네 경쟁자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하도 바쁘고 스케줄도 많고 사람들 모임 만남도 굉장히 많다 이런 뉘앙스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든 아니면 SNS나 메신저 프로필에 티를 내는 것이든 상관없이 9월에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티를 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대방은 자신의 그 삼각관계 있죠? 그거를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 중에 나는 확실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고 나는 이제 1번한테 돌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시즌이 9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적어도 먹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봐주거나 우쭈쭈만 해준다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도 쟁취하고 싶으면 좀 노력을 해봐. 이런 느낌, 카드 뉘앙스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아, 너도 그 해봐. 너가 뭐, 어? 너가 뭐, 뭐, 뭐가 뭐, 응? 못할 거뭐 있어. 너도 한번 철판 깔고 해. 그렇게 네가 1번이 소중하고 좋으면은.
너가 그 전에 조금 얄미운 짓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1번의 마음의 그 공허함이 생겼을 거고 그거 이제 네가 채워야지. 어? 저 언제까지 그 정말 밥숟가락으로 떠먹여 줘야 돼, 1번이. 이제 그 정도는 네가 할수 있잖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카드는 여러분한테 야, 너 답답하거나 제가 안 쓰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제 강형욱님 방송 보면은 이 강아지가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막 배고프다고 간식 달라고 해도 절대 간식 주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하는 뉘앙스가 그거예요. 그래요. 얘가 먼저 연락을 오면 막 기특하겠죠. 그래서 막 이거저거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싶겠죠. 근데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에 여러분은 오히려 좀 시크도도 차도녀 차도남 같은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이고 굉장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바쁘다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심어주면서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들도 심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상대방에게는 가혹하지만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저는 이런 리딩을 할 때, 아, 만약에 상대방도 1번님도 1번을 뽑은 상태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웃곤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 상태. 좀 뇌에 힘을 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근데 약간 건강한 뇌 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라도 극단적으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처방전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망가질까봐 내가 너무 느슨해지거나 풀어질까봐, 채찍질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굉장히 빡세게 살아가고 있다. 일부러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간다라든지, 일부러 자신의 일을 벌려서 더 바쁜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일부러 뭐 취미를 여러 개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게, 약간 자신이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잡생각을 할 틈도 없게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당연히 감정적인 만족도나 행복감은 많이 못 느끼시는 상태고요. 다음에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을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보면서 굉장히, 아,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보이고,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나한테 더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떠나고 싶고, 정말 미련이 없고, 나를 버리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외면 회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등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여러분의 성격에서 어른스럽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회피성의 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게 오뚜기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 약간 자기만의 고집과 뭐 그런 어떤 신념 같은 게 확실한 사람으로 보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약간의 어떤 결핍이 느껴진다라든지 이 사람도 까딱하면은, 그러니까 위태로운 사람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겉보기에 2번 굉장히 어른스럽고 막 그렇긴 한데,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여. 근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좀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상대방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무의식 속마음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의식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뭐 유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있기는 할까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보고 있기는 할까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황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텅텅 빈 프로필만 계속 꾹꾹 눌렀다가 확인했다가 나왔다가만 반복하고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SNS나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뭔가 외로워지고,
아,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안정적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럴랑 하면은, 다시 또, 이 상대방도 열정과 안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쪽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상대방 시점에서는 나만 삽질하고 있는 것 같다. 얘는 아닌 것 같다. 이번은 그냥 이번대로 자기 인생 살고 있을 것 같고, 나만 지금 얘를 이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인 것 같다. 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자꾸, 뭘좀 하려고 내가 이번에게 예를 들면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마음이 다시 사그라들고 좀 이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약간 그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 있잖아요. 그 바이킹처럼 상대방의 마음이 가보자 했다가 아니야 하고 또 다시 뒤로 가죠. 가보자 했다가 아니야 뒤로 가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지. 약간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이 힘들 때 찾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여러분을 보면서 뭐도 느끼냐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래, 이번이 나한테 뭐 표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것까지 내가 다 오케이 해. 그럼 내가 표현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좀 이번한테 영향이나 자극이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이미 하고도 남았어. 근데, 그래, 이번이 뭐너 가만히 있어. 내가 표현할게. 나는 여기까지도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후에, 이번한테 먼저 다가가고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안 먹힐 것 같아, 이게. 이번엔 그냥 자기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이번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싶고, 이번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하려면 해. 그게 두렵거나 용기가 안 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건 다할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번이 정말 괜찮아지거나 나에게 뭔가 의지의존을 하면은 그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번을 만나서 이번에게 위로를 받고 오면은 받고 오지. 이번이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나와 이번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누구도 이번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이 원하는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1번님과의 관계. 상대방이 원하는 2번님과의 관계. 아이고. 자, 여러분이랑 완벽한 사랑의 형태를 갖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리딩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리딩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또렷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 짧은 리딩이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진짜 많은데, 또이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디테일하게 생각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냐면, 여러분한테, 나는 니만 바라보고 싶어. 그리고 이미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든 여러분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이랑 서로 정말 플라토닉 50, 에로틱 50, 그런 정말 그 정석의 사랑.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건 사랑의 교과서다라고 불릴 정도로의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가 이 사람의 목표. 그리고 뭔가 여러분에게 정말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이번이 서로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플라토닉 에로틱 러브를 상상하고 그러고 싶어는 하는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건 나의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다. 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상상이구만. 그냥 진짜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 해서 끝나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근데 뭐 사실상 질문 자체가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니까 이런 생각이겠죠. 망상이고, 소원이겠죠. 소망이고. 근데 너무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 혼자 2번을 짝사랑하면 짝사랑하지.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주고 받고잖아. 근데 2번이 나한테 사랑을 줄까? 안줄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원해요. 여러분이랑 사랑을 주고받는 그 에로틱한 그 정말 그 서로를 저 가운데 사진처럼 서로를 저렇게 부둥켜 안아주고 너무너무 서로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될것 같다. 이 관계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9월 연애 가치관은 어떨지 볼게요. 상대방은 9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연애에 대한 생각. 일단 이 사람은 뭔가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라는 걸막 보여주고 싶고 그 영화 같은 사랑을 나는 이 나이 때꼭 해봐야 돼라는 집착도 있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누굴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9월에 추가 카드를 좀 볼게요. 뭘 봤냐면, 이 마인드가 강해지는데, 이제 연애하고 싶은 마인드가 9월에 굉장히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정에서 강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나 다 와라, 아무라도 좋다, 이런 느낌인 건지 봤는데, 여러분 한정?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9월에 어떻게 해서든 나는 2번과 정말 사랑스럽고 영화 같은 추억을 만들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나는 9월 안으로 최소 이 관계에 물꼬라도 트이게 할 거야 라는 이 상대방의 그냥 뭐, 저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거의 약간 욕망, 약간 좀 이렇게 정열, 막 약간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굉장히 심한 이 사람이 집착이 시작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시작, 집착의 시작.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열망? 이 사람이 뭔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의 여러분과의 그 어떤 에로틱한 관계를 원하는 그 정열 같은 것들이 정말 정말 그 이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의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의 그 시작을 상대방이 9월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을 볼게요. 9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시점에서는 얘가 뭔 약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뭐가 급한 사람 마냥 와요. 뭔가 얘 지금 굉장히 저돌적이다. 얘 뭔가 지금 좀 약간 너무 충동적인데? 약간 지금 고집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니를 어떻게 할 거라니까라는 느낌이 여러분한테 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1, 3, 4번 중에 끌리는 게 있다면 같이 들어주신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중간에 드리고 이 사람의 기세는 좋다라고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 뭐 정말 열정과 욕망이 그득그득한데 그거를 막 이렇게 꾹꾹 눌러 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데 그래도 너는 그거를 좀 겉으로 표현을 했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상대방을 기특해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세는 좋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게 용두사미 기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2번을 쟁취할 거야. 9월에 어떻게 해서든 2번을 만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이번에게 9월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번이 어떠한 리액션을 한다고 한들 나는 충격받거나 타격을 입지 말자라는 마음까지 먹고 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이번이랑 9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리액션이 그래 나도 기다렸어. 절대로 이렇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한 행동에 비해서 상당히 차분하고 싸늘한 리액션을 보이실 것으로 보여져요. 너한발 늦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 같은 기세로 여러분한테 왔다가 우뚝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냉정함과 이성적인 논리적인 차분하고 다운되어 있는 그 여러분만의 약간 중압감, 무거운 그 분위기에 이 사람이 쫄아버린다.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9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과 긍정, 여러분이 9월에 이 사람이 뭐 얄밉든 아니면은 그냥 뻔한 그 수가 다 보여서 이 사람이 괜히 얄밉거나 그냥 그렇게 내가 눈 감아주기 싫은데라는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카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한테 부정적인 에너지인 거고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나 아무 생각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얘랑 재밌는 시간 보내. 그냥 얘가 먼저 커피 뭐 이렇게 밥 사줄게라는 연락을 하면 너가 굳이 막 이렇게 막 빵끈처럼 막 꼬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일단 사준다니까 나갈까?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먹고 오자 뭐밥 먹는 게 무슨 법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먹고 오자라는 여러분의 좀 가벼운 생각 그리고 그냥 기든 아니든 그냥 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기싸움을 하든 말든 여러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이 장소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추억을 만들 뿐 이런 생각으로 좀이 관계에 긍정적인 마인드 플러스 가벼운 마인드로 임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여러분한테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조언 카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그 긍정적인 추억들, 재밌는 것들. 그거 지금 너 9월에도 이룰 수 있어. 네가 나가면 돼. 네가 걔 만나면 돼. 근데 뭐 언제까지 기다릴? 언제까지 밀당하고 언제까지 네가 원하는 그 조건 달성할 때까지? 언제까지 너 혼자서 그렇게 답답하게 인내심과 그 지루함 언제까지 버틸 건데? 라는 그 느낌도 있어요. 그냥 너도 놀아. 9월에 그냥 놀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여가 시간 즐기고 걔랑 만나서 꽁냥꽁냥 하란 말이야. 라는 뉘앙스. 오히려 좀 여지껏 읽었을 때는 상대방이 좀 이렇게 혼쭐나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카드가 답답해하는 뉘앙스예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너 혼자 있을 건데? 그게 뭔데? 네가 진짜 네가 뭔가 너가 정말 기회를 노리는 게 ATM기 터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너는 나도 그냥 밖에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정말 재밌는 여가 시간을 갖고 싶다. 그거잖아. 그거 가져.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얘가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사랑이 뭐더라? 사랑은 꼭 그래야지만 사랑인가? 외적으로 아름다워야지만 사랑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만 집착을 해야지만 사랑인가? 이런 의문을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 상태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머리에 뇌에 힘을 준다고 하죠. 이 상대방은 요즘 자신이 까딱하면 내가 또다시 외로워질 것 같다. 까딱하면 내가
이렇게 좀 감정 조절이 안될것 같다.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부러 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나만 생각하자.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을 완전히 그러니까 씹어버리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 이성적인 그 자신의 논리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인 그 성격으로 완전 누르고 그냥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 이거는 내가 할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은 다 알아서 하려고 하시는데 특히나 인간관계 있죠. 그런 인간관계에서 뭐 연락을 진짜 외면 회피한다라든지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도 살수 있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아, 예,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이랑 자신과 일단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3번도 뭔가 나처럼 사람을 잘 믿지 않거나 어딘가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낙천적이고 밝아 보이고 어떨 때는 막 애기 같고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또 아닐 때는 완전 아니다. 칼 같을 땐 진짜 칼 같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정말 칼 같은 면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엄청 순수해. 막 오히려 정말 진짜 3번보다 더 어린 사람들보다도 더 순수한 것 같고, 굉장히 밝은 사람인 것 같고, 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굉장히 극과 극이죠. 이러한 이미지가 이런 어떤 특징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을 보면서 아, 3번 좀 이중인격자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모든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은 할 말은 하고 아, 할땐 하고 또 이렇게 빠질 때는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판단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냥 마냥 그냥 상대방한테 철수 어때? 영희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유독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상대방이 평소에도 인식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상대방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조금 약간은 지금 현재는 비루하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지금은 그렇다. 뭐 미래에 내가 얼마나 반짝거릴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나는 나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 않아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의 존재가 약간 좀 햇살 같은 정말 햇님 같은 그런 등장을 했다라는 느낌도 상대방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마음은 무엇인지, 와우, 정말 아주 참, 그런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냥 뭐, 3번은 시크도도한 사람이니까 안 받아주겠지가 아니라, 너무 나를 진짜 쳐다도 안볼것 같고, 나를 진짜, 진짜 싫어할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을 것 같고, 내가 다가가봤자, 아, 나는 이제는 너가 필요 없다. 너는 한발 늦었다. 넌 너무 늦었다. 약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유독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웬만한 분량이 대부분 피해망상이나 걱정
혹은 뭐 여러분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라거나,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유독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 채워놨을 거고 내가 낄 빈자리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 또 감정은 뭐 너무너무 참 이게 상반되네요. 이 사람은 좀 이게 저는 3번 분들 리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막 신기하거나 와 특이하다는 아니에요. 그냥 있을 법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그냥 일단 좋아하는 거, 오감 만족, 뭔가 이렇게 좀 진짜 감성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은 정말 차갑고 냉소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잘못을 좀 따지고 그런 성격이에요. 누가 봐도 좀 까칠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런 긴장이라든지 자신의 그 어떤 그 아주 그 단단한 벽돌집을 으스러지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게 여러분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냥 나는 3번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계산을 하지 않게 된다.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그냥 어떤 화살표같이 감정만 딱 꽂혀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내가 3번을 좋아하는 거, 3번에게 관심이 있고 3번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은 생각인 거잖아요. 생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3번을 좋아하고 3번에 대한 그 감정을 키워나가고 3번을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음이나 생각은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상대방은 편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망상 같은 걸 상대방이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망상하면서 이렇게 해벌레 해벌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느낌? 너 이렇게 3번 좋아해서 3번 책임질 수 있어? 너가 3번한테 정말 다가갈 수 있어 용기 있게? 너가 정말 3번이랑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해서 뭐랄까 다짐할 수 있어? 정말 확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용기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실질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이 전형적인 좀 그런 성격의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떤 감정적인 게 중요하다. 우리를 막을 건 없다. 이런 식의 정말 그 어떤 정신적인 플라토닉적인 러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정말 현실주의자분들,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네 취향이고 네가 내 취향이어도 연애나 결혼이나 뭐 이런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꼰대 느낌? 그런 약간 이분이 나이가 어리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애늙은이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현실적이고 그 약간 이상대방 특유의 그 약간 예민하고 띠꺼운 면이 많이 허물어지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 이 세계관에서도 이 상대방은 정말 정말 막 계속해서 그 자신의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감정도 되게 뭔가 고슴도치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 이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뭘까? 일단
이 사람 다워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대로라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과의 원하는 관계를 설정해 놓는다고 했을 때, 아, 딱 친구까지만 돼야겠다. 아, 딱 연인 관계까지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혼란스럽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도 약간 넓게 보는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정말 이 관계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한들, 정말 저 끝에 뭐가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을 오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깊게 연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약간, 이 관계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3번과의 관계에서 썸, 연애, 연인, 뭐, 결혼 이런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3번이 다른 이성을 만나든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든 우린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속해서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너랑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이겨먹고도 싶고, 괜히 이렇게 막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혼동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데, 다가와줬으면 하는데, 나를 남자로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또 3번을 보면은 얘는 나를 그냥 인간관계, 그냥 좋은 인간관계나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별로 과몰입을 한것 같지가 않대요. 상대방 눈에는 자기 혼자 이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 이 상대방의 9월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9월에 연애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사람 다운 생각이에요, 또. 아, 막, 예를 들면 이 사람이 9월에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함, 쓸쓸함이란 감정도 정말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물색하고, 혹시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을까, 이러기 마련인데, 이 상대방은 자신, 내가 지금 외롭구나. 왜 외롭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머리로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9월에 나는 이번 달만큼은, 혹은 자신이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돌을 닦자. 라는 마음을 아예 먹어버리시는 느낌이에요. 연애 그냥 포기하자. 이거는 내가 지금 이대로 뭔가 한다고 될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사람이 그냥 9월에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뿐 굉장히 다른 것들 다잘 풀립니다.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뭔가 버거운 일들, 과도한 어떤 압박,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부담감, 일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일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자신을 확장하고 싶어 하고, 일에 대한 완결이라든지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감정도 너무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9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버거울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힘들어서 연애할 생각이 안 난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당분간 도닥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 느낌.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좀 해야겠다.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한다고 될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이 9월에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9월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여러분에게 급발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상대방이 특히나 이제 한 9월 중순까지 여러분의 행동이나 연락을 굉장히 기다리게 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야, 언제 오지? 그냥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그 우울함이나 속상함이나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뭔가 쿡쿡 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내일은 오겠지? 근데 내일 안 와. 그럼 진짜 내일은 오겠지? 이러면서 이 사람 혼자서 계속 쿡쿡 상처를 받게 되는 모습이 있고, 일단 여러분과 한 번이라도 기분 좋은 경험, 대화, 단둘만의 시간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9월 중순쯤부터 굉장히 강해지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그러니까 한 9월 15일 이후라고 봐야겠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급발진적인 연락, 행동, 말을 건다라든지 여러분의 동네나 집으로 찾아온다라든지 같은 행동을 상당히 충동적으로 하게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이 사람이 9월에 생각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있다선 쳐도 별로 걔네들은 안 중요해. 나는 3번이 문제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집중해. 이 사람의 어떤 일상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집 헬스장 일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외에 변수가 여러분인 것 같은 느낌? 그거,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여러분밖에 신경 쓸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급발진적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데, 그냥 뭐훅 다가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언제 시간이 되냐, 혹은 언제 뭐 얼굴을 보자, 조만간 보자,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급발진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단 둘만의 정말 시간, 그러니까 뭐 전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80%는 정말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자라는 시간을 갖는 게이 상대방에게는 9월의 목적이 목표일 거예요, 목표.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후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에서 9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자, 9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게 이런,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러이러이러한 거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최대한 그냥 아주 막 버겁지 않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하다 못해서, 아, 저는 지금 제 방이 정말 더러운 게 가장 문제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부분을 조금씩 치워보는 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딱 거울 앞에다 두고 봤을 때, 아, 나는 이게 문제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그냥 노력을 하는 거. 완전히 뭔가를 달성해라가 아니라.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특히나 뭐 SNS라든지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이 관계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상대방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많이 집착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둘다 서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과연 뭐,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우리가, 우리의 관계 연이 얼마나 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관계에 기대가 없다라거나 궁금한 것도 없다라거나 약간 아예 봐서 뭐 하냐 그래도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누르셨을 수 있지만 한 30일 후겠죠? 그러니까 9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의 여러분의 모습은 해벌레 해서 이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이 신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포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일단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관계는 특별하고 우리 둘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 안 만날래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래 너나 나나 인간관계를 많이 넓혀가고 너나 나나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상대방이 뭐 나중에 바람을 피니까 여러분의 충격파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뭔가 이 관계는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 둘이 정말 얽히고 설켜서 너 한번 잘되고 나 한번 잘돼보자 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나게 된 관계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에서 두 사람 다 집착성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집착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구속이나 집착처럼 되면은 안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 및 정신상태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상태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이 사람이 잘 되는 이성이 있겠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정말 친한 여사친 남사친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계를 정의하자면 그래 이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돼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근데 나의 만족도가 없네, 어라? 내가 행복해하지 않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잘 되는 사람이 초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초우가 이 상대방이랑 막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막 샬라샬라샬라 옆에서 막 쨍알쨍알 거려요. 귀엽게 병아리 마냥 초우가 막 삐약삐약 거리는데, 이 사람은 그 초우를 보면서 아 참 좋은 애고 얘랑 나랑 분위기도 이렇게 좋고 그래 문제는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빠지는 좀 그런 상황이고, 이 상대방의 요즘 주변 인간관계들도 상당히 이 사람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애초에 그냥 이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이랑 싸워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질투시기 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좀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 상대방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진짜 뚜렷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막 모르겠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대방 머릿속에 탱탱볼 한 500개가 막 계속 팅팅팅팅팅팅팅 거리면서 다니는 느낌이에요. 어떤 칼자루 하나를 샥 내가 진 것처럼 사람이 확신이 있고 좀 이렇게 멀쩡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아 몰라. 아 왜 자꾸 잡생각이 이렇게 많지 내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엉뚱하다라는 표현도 조금 아닌 것 같고 흐리멍텅하게 뭔가 이렇게 막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아 내가 요즘 뭐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이게 다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시는 상태로 계속 지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런 평소에 되게 스스로에게 생각으로 물음표를 많이 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상대방은요,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혹여나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포지션이라면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굉장히 빠르게 식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4번을 봤을 때는 4번이 정말 내가 너무 좋아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4번은 그냥 주변에 딱히 사람이 없어서 혹은 외로워서 그냥 심심해서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의 이미지를 정말 성숙하고 정말 깊이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 좀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좀 빨빨빨빨 거리는 느낌. 여러분이 굉장히 바빠 보이고 좀 정신없어 보인다라는 느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대방의 정신 상태처럼 이 상대방 또한 여러분을 보는 이미지에서 뭔가 저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정신없는 느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거나 4번이 나한테 하는 행동, 4번의 그 어떤 제스처, 어떤 뉘앙스를 전혀 그 의도와 이유를 파악을 하지 못하겠다. 4번은 4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 4번은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까?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그 속도감은 굉장히 빠른데 뭔가 정신없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혼란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계속 뭐 한 번도 안 쉬고 뛰어다니느라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신나게 신나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잖아. 야, 그리고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초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정말 얘는 말을 잘하는구나. 정말 웃긴 애다. 정말 요즘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얘 왜 이래? 얘 괜찮은 거 맞아?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사실 뭐 속은 울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어딘가 이상한 기시감? 어딘가 어색함을 여러분에게 느끼고 있다. 좀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4번님에게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약간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계속 궁금해하고 있고 그렇네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파악을 너무너무너무 못하겠대요. 너무너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진짜.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고 사람이 좀 정신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없다라는 게 제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근황을 진짜 0.1%도 몰라도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뭔가 4번은 예를 들면 저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평소에 자기 혼자 하는 것도 많고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를 막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주변에 인기도 많고 외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4번님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이 상대방은 나름대로 이 사람도 진짜 혼란스러운 삶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요즘 현재.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 틈틈이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4번은 뭐 하려나? 4번은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4번은 왜 답텀이 이럴까?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몰라요.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정해놨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느낌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생겨났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이 4번님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는지 두 장이 같이 나는데 두 장이 이렇게 같이 찝혀서 나온 건 처음이긴 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질문인데 다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특이한 리딩 같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일단 굉장히 깊어요. 그냥 뭔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정말 정말 깊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볼 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오뚜기 기질도 강하고 행동파, 행동대장 같고 막 그런 사람으로는 보인대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계속 계속 나고 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자꾸 느끼냐면 제가 왜 자꾸 버벅거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을 봤을 땐 이 사람이 아 이게 좀 아, 4번은 상당히 좀 팔방미인 같아. 취미도 많은 것 같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늘 바쁘게 사는 것 같고 자기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잖아. 근데 왜 기시감을 느끼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근데 4번 진짜 그런 사람 맞을까? 4번 정말 저렇게 햇살같이 밝은 사람 맞아? 4번 진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 나한테는 그렇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겠지? 나한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관계인 건 아니겠지라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 또한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 대한 의심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자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건 없어. 예를 들면 진짜 이 사람이 어쨌든 의심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막 예를 들면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는 걸 이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면 야, 너 뭐야? 너 나한테는 남사친, 여사친 없다더니 얘 남자잖아, 얘 여자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뭐 이렇다 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의심은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 관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할지. 여러분과 상당히 재밌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도 관계인데 여러분이랑 가장 하고 싶은 행위가 뭐냐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취중진담 같은 거. 진짜 솔직하게 털어놔봐.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속은 진짜 울고 진짜 상처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이고 막 집에서는 정말 무표정으로 웃지도 않는 사람인데 겉 밖에 나왔을 때는 정말 하하하 여러분 아 막 이러는 느낌을 여러분한테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중인격자다 막 가식이다 그게 아니라 아 뭔가 그래 밝긴 밝고 한데 이게 아, 내 촉이 맞다면 4번은 사실 굉장히 뭔가가 있을 법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묘한 느낌을 여러분한테 계속 꾸준히 좀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랑 원하는 관계는 정말 우리 둘만의 관계만큼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너도 나한테 솔직했으면 좋겠고 나도 너한테 100% 솔직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꾸 찝찝함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두고 온 것 같다라든지 좀 그런 감정도 느끼시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유명해지든 4번이 유명해지든 우리가 정말 각자 어떤 특별한 길을 걷는다고 해도 내 곁에는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룰라룰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깨지거나 뭔가 이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이거는 끝까지 읽었는데도 뭔가 감이 안 잡히면은 제가 추가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일단 이 정도 하는 거면 일단 의심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9월에 연애 가치관은 어떨지 볼게요. 이 사람의 9월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 이 사람 제가 제너럴 리딩을 하면서 리딩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더라고요. 이 상대방이 진짜 특이한 사람이거나 이 관계성이 특이한 관계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딩이 특이한 이유는 70% 정도는 이 상대방의 성향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람은 9월에 연애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일단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과거 연애사라든지 혹은 자신과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성별에게 대인계 좀 있어요. 대인계. 그래서 여혐 남혐처럼
모든 여자는 똑같아. 모든 남자는 똑같아. 이런 마인드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9월 이제 들어가고 나서 아, 나는 연애는 못할 거야. 다 똑같아.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한테 상처를 주겠지. 이랬다가 갑자기 또뭐 신나갖고 아, 사랑이란 좋은 거야. 연애란 좋은 거야. 이 세상이 정말 천지태깔로 빛나게 보이는구나. 역시 인간은 사랑을 해야 돼. 뭐 이랬다가 또 9월 말 들어가서는 다 끝이야. 다 필요 없어. 파멸이야. 역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막 계속 이러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 관해서만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에너지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게 엄청 강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을 진짜 못 믿기도 하고 뭔가 나는 끝이야. 막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다가 뭐 다시 부활했다가 막 다시 또 끝이야. 막 나는 죽을 때까지 연애하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다가 이거를 반복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9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9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진짜 보러 올 수도 있겠다. 차 끌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9월 초에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오게끔 뭐 떡밥을 던지고 막 이렇게 비실비실 웃으면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라거나 약간 그런 얄미운 행동을 할것 같긴 한데 결국 안 먹히고 이 상대방이 말씀드렸듯이 9월에 상당히 감정 기복도 강하고 롤러코스터 마냥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 절대로 4번한테 먼저 연락 안 해야지 했다가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또 잠수 타고 갑자기 연락하고 막 그냥 이럴 것 같은 뉘앙스가 심하진 않지만 조금은 있어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월 초, 중 정도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급발진적인 어떠한 연락, 행동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얘왜 이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얘 누가 봐도 급발진인데? 얘 누가 봐도 생각 정리 안 하고 지금 말부터 나왔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얘가 뭔가 급한 것 같다. 얘가 뭔가 나한테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뭔가 나한테 지금 우쭈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바로 받으실 수 있을 만큼의 상대방이 그런 좀 충동적인, 약간은 경솔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9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좀 볼게요. 자, 9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좋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태까지 상대방의 리딩에서는, 아, 뭔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르륵 도르륵 막 눈알 굴러가는 소리, 뭐라, 머리 굴러가는 소리 막 들렸는데, 그러면 조언에서 대충 뉘앙스가, 야, 얘좀 이상한 애야. 너좀 조심해. 넌 얘한테 과몰입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불같이 어떤 급발진을 한다. 그러면 조언 카드가, 아이고,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 딴에서는 왁! 하고 급발진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한 1cm 정도의 촛불 같은 느낌? 그 여러분한테는 무슨 뭐 이렇게 진짜 진격의 거인에서 그왕큰 거인이 어? 그 조그만한 바늘만한 그 칼을 찔린다고 아플까요? 안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그 거인이고 상대방이 조사병단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 봤자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급발진 해봤자 여러분이 정말 너무 이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초호타로 입장에서 쟤 어떡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아무렇지 않고 왜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우쭈쭈를 받고 싶어 하는 느낌, 내 얘기 들어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이 상대방이 9월에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막, 아, 막나 4번 생각하지 않을 거야. 4번 품에 달려가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고 침대에 그냥 팍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못 참고 여러분한테 나 우쭈쭈 해줘. 나 토닥토닥 해줘. 나 힘들었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왜저 사람은 여러분한테 우쭈쭈가 받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일단 상대방이 그 어리광을 굉장히 잘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의
보다 기본적인 그 정신 연령이라든지 인생의 지혜, 가치관 이런 게몇 배는 더 성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여러분보다 뭐 사회적인 직급이 높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보다는 적어도 정신적인 연령이 확실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행동을 하고 뭔 말을 해도 그게 충격이라거나 막 어떤 논란이라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에휴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카드 뉘앙스로 말씀드리면 그냥 놀아 걔걔또뭐뭐걔너걔 알잖아 걔 그럴 거야 또 그냥 받아주고 대충대충 그리고 뭐 걔는 너가 그냥 너 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지 하는 선에서 하면은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딱 그리고 조언이 필요 없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 조언에서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의 소신대로 여러분의 성격답게 행동을 하셨을 분이기도 해서 그냥 여러분이 늘 상대방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지요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뭐가 궁금했냐면,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인연의 카르마 같은 거,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왜 만나게 됐나,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일단은 이 관계는 굉장히 감수성적으로 많이 발달된 관계예요. 인간 관계 보면은. 어떤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정말 100% 순도 100% 감정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는 정말 감정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은 일반인이고 상대방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비유를 해봤을 때이 상대방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막 그렇게 막 정말 허리 꿋꿋하게 세우고 어깨 쫙 펴고 막 그렇게 사회생활을 정말 힘들게 고단하게 하고 와서 탁 이제 문탁 닫고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아, 나 오늘 이런 일 있어서 하는 그런 느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만 감정적이게 되고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이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뭔가 그런 시너지가 있어요.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정말 몸으로 정신적으로 안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관계는 두 사람이 정말 똑같이 윈윈하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발전할지는 몰라요. 이두 사람이 만나서 뭐 여러분의 외모가 발전하게 될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발전하게 될지, 뭐 상대방이 뭐 외모 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에서 확실하게 두 사람 다 똑같이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이 관계가 뭐 얼마나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갈수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20대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과 30대까지도 가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10년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20대 시점에서 30대 정말 뭐29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와 30대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뉘앙스? 카드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 관계는 여러분도 너무 큰 계산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집착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이 아, 막 무슨 정말 스토커 같고 막아그 마음의 그 검붉은 욕망의 그런 집착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막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정말 솔직해지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4번밖에 없더라. 좀 이런 식의 집착.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자신의 그 인간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느낌. 여러분한테만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한테만 괜히 막 사탕 하나 더 주고 여러분만 막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나무 상자에 넣어 놓는다면 여러분은 다이아 상자에 넣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이 관계는 전혀 여러분이 걱정하시거나 불편해하거나 이 상대방을 이유 없이 싫어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편안해도 너무 편안한 관계, 너무 진짜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약간 뭐가 생각나냐면 가끔 여성분들이 이제 친구끼리 야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하고 막 고기 먹으러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청바지를 입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바지 버클을 바지 버클을 이렇게 다 풀고 밥을 드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정도로 편안하다. 그러니까 내집 안방 같은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고 어때 보면 좀 귀여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도 여러분도 각자 그 삼엄한 사회생활에서 막 각자 막 무표정으로 그렇게 막 일하고 두 사람이 만나면 막 이러는 같이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나의 질문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이 관계는 이성적인 관계로, 왜냐면 여태까지는 너무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애초에 그것에 대한, 그니까, 이 상대방과 이성적인 관계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을 약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100 중에 40% 정도는 여러분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4번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으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정말 이상하게 끊어내지만 않으면 이 관계는 정말 오래도록 그냥 계속 굴러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감정의 골이라든지 관계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